오늘 문경의 날씨처럼 화창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 됩니다. 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인 문경, 창원 LG자이커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오늘 다섯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LG와 삼성의 경기 두 팀 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양 팀 모두 다 지금 뭐 이제 지금은 선수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LG의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결, 안성빈, 소혜준, 장동휘, 김시율, 김보성, 이세영, 남병훈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의 라인업입니다. 김효섭, 이찬영, 이동엽, 신지호, 안민준, 송한준, 김정훈, 최민성, 이승현, 윤재희가 나옵니다. 네. 지금 양 팀 모두 이제 예선에서 3승씩 거뒀거든요. 네. 뭐 이 경기 이기는 팀이 조 1위, 지는 팀이 조 2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B조 1, 2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또 B조에 이제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또 B조 2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겨야지 이제 조금 상대편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팀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2번 LG의 이세영 선수와 8번 삼성의 이동엽 선수가 점프볼을 준비하겠습니다. 삼성의 성공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반대쪽 연결했습니다. 윤재희, 이동엽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님은 외면합니다. 삼성의 이동엽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군체육부대 이제 상무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삼성의 또 이제 이동엽 선수가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세형의 득점. 뭐 이동엽 선수가 골 밑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 안쪽으로 스피무브 이후에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다시 한번 반대쪽 오픈 찬스. 이승현 깔끔합니다. 이승현의 미드레인지 득점. 삼성의 지금 이제 프로농구 삼성에 소속된 선수 중에 이제 김준일 선수가 있는데, 네. 김준일 선수가 이제 라이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오리온의 이승현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승현 선수가 삼성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명이인 선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저희 지금 네. 또 비슷한 이름을 동명이인을 가진 선수가 뭐 농구 선수는 아니지만 LG의 또 31번 김보성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농구 선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용섭 선수가 올라가는 장면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골 밑에서 이동엽 선수를 이겨내고 그렇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양 팀 모두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좀 빼고 경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자존심이 달려있잖아요. 무조건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기보다 더 집중해서 만날 것 같고, 그리고 이 두 팀이 나중에 준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네. 8강에서 이긴다 그러면 준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집중해서 경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장동휘 끌고 올라갑니다. 예, 보통 토너먼트가 대회가 열리면 같은 조에 속한 팀은 무조건 결승에서 만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근데 이번 대회에는 우리 10개 구단에서 한 팀씩 참가하기 때문에 다른 같은 팀에 있는 팀이 이제 결승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대진표가 꾸며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조에 있는 팀은 이제 준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엇갈리게 되면 같은 팀에 있는 소속 팀이 이제 준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진표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같은 팀의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굉장히 경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2대 중계준 경기에서 4승으로서 조위를 차지했고 네. 지금 또 LG가 이제 3승을 해서 이제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두 팀이 끝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LG는 이제 결승에서도 이제 두 팀이 만나게 만들어져 있는 대진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추가 자유투 성공으로 이승현 선수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LG 소혜준 크로스오버 이후에 미드레인지 쏘지 않고 이번엔 쏩니다. 짧았습니다.
삼성의 속공 찬스. 윤재희 쪽, 윤재희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골대 밑쪽까지 드리블을 했습니다. 하지만 슈터 자체는 좋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속공은 또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능숙해지면서 저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익히게 되겠죠. 선수들이 또 골밑에서 감을 좀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삼성의 수비 형태를 보면 이제 대인방어긴 하지만 3위 지역방어 형태가 조금은 갖춰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LG가 해법을 좀 찾아야지만이 득점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장동희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밑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 이동엽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삼성. 김보성이 끊어냈습니다. 네, 역시 1위 팀들의 대결답게 치열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장동희 외곽 연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장동희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동엽 리바운드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신지호 크로스오버 이후에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신지호 선수가 지금 이제 이동엽 선수가 아울렛 패스가 좀 길었었거든요. 네. 그걸 잘 살려냈고 그걸 잘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저런 마지막 패스 하나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또 쉽게 득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뛰고 짧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 전에 이제 유소년 선수들과 잠깐 농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뭐가 가장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멀리서 던진 게 가장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유투의 성공률도 약간은 낮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유투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예전에는 자유투 림 높이가 2m85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림 높이를 갖다가 성인과 똑같이 3m5cm로 높였기 때문에 선수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도 근데, 커가면서 네. 이제 새로운 농구 골대 높이에 적응할 필요 없이 또 원래 농구 골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량은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그리 감이 좀 더 없어지고 또 선수들 신장이 더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림이 낮아 보이는 효과도 또 거둘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키는 크고 뭐 림 높이 똑같으니까요. 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네. 왜 이렇게 낮았었나? 그렇죠. 또 이렇게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덩크슛도 나왔었거든요. 네. 림 높이가 낮을 때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덩크슛이 나오기가 좀 힘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180 정도 되는 선수가 운동 능력이 좀 있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은 뭐 덩크도 뭐 경기마다 한두 개씩 계속 꽂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덩크가 나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등부 선수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등부 선수들도 덩크슛 시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덩크슛을 좀 시도한다는 것 위험 부담도 있고 또 부상의 또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엘리트 선수면 운동 능력과 이제 신장까지도 확실히 좀 더 좋은데 네. 지금 보면 뭐 유소년 농구에서도 물론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정도만큼 막 운동 능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네. 그러면 간혹 엘리트 농구에서는 좀 덩크슛이 나오나요? 그렇죠. 뭐 엘리트 쪽에 보면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네. 거의 2m 육박하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신장에 이제 운동 능력이 있으면 덩크슛을 이제 터뜨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삼성의 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세영 선수가 이제 1쿼터가 아직 끝나지 않고 1분 42초나 남았는데 파울이 3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유동엽 선수가 이제 매치업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세영 선수가 나갔을 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죠. 이동엽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반칙. 이세영 지금도 선수. 이세영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파울이고요.
지금은 좀 팽팽한 승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동엽 선수를 갖다가 LG에서 누가 막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쿼터부터 이제 크다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엽 선수가 키가 178, 양 팀 가운데 가장 큰 선수거든요. 거기에 덩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이구는 모두 놓쳤습니다. 이제 빠르게 올라갑니다. 속공 찬스. 김지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김지훈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장동희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장동희 다시 한번 공격 리마운드 LG. 네, 지금 골밑 밑에 모든 선수가 모여 있었습니다. LG는 페인트 존 안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좀 잘 잡았는데 공격 리바운드를 득점을 연결하는 빈도는 조금 낮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의 이제 가치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이제 득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 막판에는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 이제 경기 시간을 그만큼 좀 벌고 뭐 경기를 흘려보낼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이제 경기 초반 그때는 이제 공격 리바운드 잡았을 때 득점까지 연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 위치에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득점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수비수가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지금 삼성의 골 밑에는 이동엽 선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득점은 이동엽 선수 앞에서 올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버거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와. 득점! 제가 또 말씀드리니까 또 멀리서 득점을 또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LG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동엽 직접 올라갑니다. 이동엽! 네, 지금은 리바운드를 잡지 못할 것 같자 밖으로 쳐냈는데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와, 힘이 넘치니까 너무 강해서 이제 아웃 지태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LG 벤치에서는 또 이동엽 선수를 막으라는 또 내용의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제한 시간과 경기 남아 있는 이제 1쿼터 남아 있는 시간이 거의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샷 플레이 또 지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고 이동엽 리바운드. 너무 빨리. 아, 네, 아. 지금은 공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던져봅니다. 지금은 이제 이동엽 선수의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LG가 한 6초, 7초 정도 남았을 때 공격을 시도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샷 플레이 지시가 나오면. 근데 좀 더 빨리 공격을 하면서 이제 너무 빨리 시작을 했었는데 이동엽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또 아울렛 패스 또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책이 나왔고 결국은 LG에게 자유투를 내줬습니다. 양 팀 모두 조금 마음 급한 플레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서로서로 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림도 안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걸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구도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하나는 림도 안 맞고 하나는 백보드 자유투를 던지고요. 또 너무 짧다 보니까 이번엔 길게 던져야지 이런 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아 조금 이제 자유투를 계속 연습하면서 좀 감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양 팀 모두 다 이제 예선에서 지금 앞선 경기에서 이제 3승씩 거두고 이제 조 1위 결정전답게 치열한 1쿼터 뭐 그 경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양 팀 모두 30득점 이상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48득점, 44득점 또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었는데 그쵸. 일단 1쿼터 6대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양 팀 모두 다 이제 전자랜드를 만났을 때 득점이 조금은 뭐 평소보다는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수비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내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가 이제 김세영 선수가 이동현 선수를 맡던 이제 김세영 선수가 이제 파울 드롭에 걸렸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현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격을 시킬 것이냐. 이동현 선수에게 또 이제 LG는 더블 팀이라든지 또 수비가 또 좀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수는 또 무리를 하지 않고 동료들을 또 살려주면서 동료들과 또 어떻게 조화로운 공격을 하면서 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또 활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동엽 선수가 골밑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이제 이동엽 선수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이승현 선수가 이제 4득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2쿼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삼성의 성공으로 2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경민 선수가 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TV 쪽에 와서 선수들하고 저 사진 찍어주고 있고 또 선수들에게 굉장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네, 저 두경민 선수가 이제 오전 이제 9시부터 네. 스킬 트레이닝해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다 오니까 아 말씀드린 순간 이동현 선수가 득점 올렸고 이동현 주경민 선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DB 선수들에게 와서 선수들에게 또 조언해줄 건 또 조언해주면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네요. 저 유소년들에게 또 이제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두경민 선수 또 만나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면요. 원래 직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선수들만 이제 스킬 트레이닝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무 선수들이 이제 모두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또 더해지는 거고. 지난해 이제 군산에서 할 때는 군산이 이제 KCC의 제2의 연구지다 보니까 네. KCC 선수들이 와서 이제 선수들에게 좀 약간 스킬 트레이닝을 좀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1쿼터에 득점이 없었던 이동엽 선수였는데 2쿼터 초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동엽 선수가 골밑을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장동희, 소혜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이제 1쿼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카메라 감독이 저 이제 TV 있는 쪽에 가서 이제 관중 한 분한테 잠깐 비켜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기에 뭐 만약에 카메라 방향이 가더라도 전자랜드 블랙카드가 있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인데 딱 카메라 딱 잡히는 순간 이제 도경민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또 카메라 감독님들이 찍는 데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경민 선수의 또 모습을 찍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G 쪽에서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흐름이 2쿼터 들어와서 흐름이 이제 DB 쪽 잠성 쪽으로 조금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두경민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DB가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쪽으로 분위기가 네. 넘어간다는 모습을 봤자 LG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동엽 선수는 계속해서 경기를 풀타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LG는 이동현 선수를 막는데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를 계속 활용하겠죠. 삼성은요. 그렇습니다. 안민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민준 올려놓습니다. 이동현 공격 리바운드. 이동현 득점입니다. 이동현. 지금 삼성이 좋은 게 이동현 선수에게 공격을 고집하지 않고 반대편 사이드로 공을 돌려서 이제 수비가 좀 범위가 넓어져 있으니까 LG 수비의 범위가 넓어져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공격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수가 어느새 외곽에 있다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리바운드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동현 선수의 리바운드 가담이 또 뛰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신지호. 지금 이제 LG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2쿼터 돌아서 약간은 서두른 듯한 느낌이 들고 삼성은 조금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동혁 직접 파고듭니다. 이동혁 득점! 이게 이동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구는 아무래도 이제 골밑을 지키는 선수가 있는 게 중요한데 이동혁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골밑이 든든하다 보니까 삼성은 좀 더 안정된 경기를 하고 LG 같은 경우는 약간 쫓기는 듯한 경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LG가 지금은 슛을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았죠. 지금은 또 네. 이 장면에서 이동엽 선수의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그렇죠. 이제 반대편에서 잘 뛰어 들어왔던 거죠.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또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왔었고 이동엽 선수는 힘뿐만 아니라 슛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수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골밑을 공략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자유롭게 네. 얻었거든요. LG는 계속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위에 득점까지 안성빈. 네. 또 유동혁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혁 선수도 이제 치고 돌아서 골밑을 하다 보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동혁 스피드 무브 이후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장동희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LG도 계속 이제 삼성의 골밑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희 파스켓 카운트. 지금은 골밑을 뚫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혁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곽으로 곧돌게 되면 그러면 슛 정확도는 님에서 멀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처럼 파고 들고 골밑을 공략해야지 유동혁 선수에게 또 파울도 없고 유동혁 선수가 파울이 늘어나면 또. 뭐 LG에게 또 유리한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LG가 지금 경기 전략을 잘 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희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삼성과 LG의 경기 13대 1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LG가 또 만약에 이 8강에 올라가서 1위든 2위든 8강에 올라가서 이제 준결승까지 진출을 한다 그러면 다시 삼성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엽 선수에 대한 해법을 또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이런 거 통하고 이런 건 안 되는구나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동엽 선수를 좀 외곽으로 또 끌어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엽 선수를 하이포스트 쪽으로 끌어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밑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슛도 하기가 좀 더 편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엽 두 명의 선수 앞에 두고 드립에서 안쪽으로 힘으로 들어갑니다. 이동엽 이번엔 길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동엽 선수가 약간 마음이 급해 보이는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는 1대1 수비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제 도움 수비를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골밑까지 들어왔을 때는 수비가 두 명이 됩니다. 수비가 두 명이 되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소혜준 바깥쪽 장동희 미드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효섭 이번에도 이동엽에게 이동엽 직접 혼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동엽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LG의 수비 성공. 그렇죠. LG가 이제 골밑에서는 확실히 수비 숫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엽 선수의 행동 반경을 좁힐 수 있는 거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비에 막히다 보니까 네, 네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LG에서는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네요. 이 점에서 깔끔한 뱅크샷까지 김효섭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이동엽 두 점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민준 선수가 4명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습니다. 네, 삼성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또 삼성이 이 쿼터 초반의 분위기를 살려가다가 이제는 LG에게 약간 따라잡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LG가 골밑 공략을 잘하면서 이동혁 선수가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골밑 공략을 잘하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줬고 네. 그러면서 점수 잘 좁혔죠. 그리고 또 이동혁 선수를 중심으로서 이제 삼성이 공격이 펼쳐지는데 그에 대한 이제 도움 수비를 이제 더블팀 수비를 하면서 결국은 득점도 줄이고 점수 잘 좁혀 나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 A조 1위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코어 그렇죠. 15대 12. 조 1위 결정전인 거죠. 사실 좀 토너먼트를 위해서 체력을 좀 비축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 1위 올라가느냐 조 1위가 되냐 2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편 조가 1위를 만나느냐 2위를 만나느냐가 되니까 1위보다는 2위를 만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위를 만나야지 또 준결승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 경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초등부 고등부 고학년 경기가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요. 오늘
유일한 A조 경기고 나머지는 C조와 D조 경기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한 경기밖에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혼심의 힘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A조 다른 경기들은 이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동엽에게 자유투 2구가 주어지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삼성을 거둔 팀과 3패를 거둔 팀이 만약에 맞붙으면 삼성을 거둔 팀이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펼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경기 초반에 확실하게 경기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식스맨을 투입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양 팀이 한번 좀 이제 다른 대회에서 만나봤다, 네, 좀 대결을 해봤다 싶을 때 이 팀의 전력을 서로 알고 있으면 또 약간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이 자유투 2구를 실패했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래도 이동엽 선수가 뭐 좀 힘들어하면서도 자기 몫을 해주다 보니까 삼성이 경기 우위를 잡고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삼성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 삼성의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프로농구로 따지면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약간 이동엽에게 투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뭐 이동엽에게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동엽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 3쿼터 4쿼터 가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동엽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2쿼터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LG의 경기, 삼성이 19대 11로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 1쿼터 때 막판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동엽 선수를 맡고 있던 선수가 이제 사반치에 걸리면서 조금 2쿼터부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LG가 이제 준비를 더블팀 수비라든지 준비를 잘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이동엽 선수가 너무 골밑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삼성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전반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세형의 득점. 이동엽 선수가 이동엽 선수 앞에서 올렸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고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득점. 득점을 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없이부터 네. 스킬 트레이닝에서 유선현 선수들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다 보니까 말씀드린 스킬 트레이닝에서 유선현 선수들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점심시간 다 보니까 말씀드린 순간 이동이었습니다. 안민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민준 올려놓습니다. 이동엽 공격 리바운드. 이동엽 득점입니다. 이동엽. 그리고 삼성은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이동엽 직접 파고듭니다. 이동엽 공략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자유투 얻었거든요. LG는 계속 이제 저런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위에 득점까지 안성빈. 네. 또 이동엽 선수. 장동희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LG도 계속 이제 삼성의 골밑을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장동희 바스켓 카운트. 지금은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삼성과 LG의 경기 13대 10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또 이동혁 선수를 좀 외곽으로 또 끌어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이동혁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 3쿼터 4쿼터 가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동혁 이번에도 깔끔한 득점.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득점을 잘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LG가 이제 준비를 더블팀 준비라든지 준비 양 팀의 3쿼터 경기 이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LG의 경기, 삼성이 2쿼터 종료된 시점에서 19대 12 이렇게 앞선 상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또 삼성에서는 이동엽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는 LG의 공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번 장동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45번 남병훈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쿼터가 시작했습니다. 장동희 안쪽 투입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따냈습니다. 김효섭. 네, 지금 삼성 벤치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동혁 배에 잘 연결됐습니다. 이동혁 골밑에서 파스킥 카운트. 이동혁 이동혁 선수를 막기 위해서 디나이 디펜스를 하죠. 이동혁 선수 한쪽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뚫고 이제 벤치패스를 잘 들어가면서 득점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 저 페인트 존 안은 또 이동혁 선수의 동무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패스가 얼마만큼 잘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그 패스를 잘 넣어줬었던 거죠. 이동혁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인트 존 내에서 이동혁 치열한 볼 다툼. 지금은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 이제 리바운드를 계속 또 뺏기고 있거든요. 네. 수비에서 이동혁 선수를 막 하는 게 좀 수비하는 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리바운드를 뺏기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동혁 직접 올라갑니다. 이번엔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삼성 빼서 냈습니다. LG의 속공 찬스. 장동희 공이 한번 높게 튀었고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먼 거리 두 점 짧았습니다. 또 방금 전 이동엽 선수의 자유투 장면에서 이동엽 선수가 이후에 리바운드를 너무 또 쉽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좀 박스아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또 경기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동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던져봤습니다. 뭐 신지호 선수 지금 슛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시도는 좋았습니다. 뭐 LG 선수 수비가 이동엽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야투도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상대팀도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있구나 이런 모습에 득점. 안성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이동엽 선수가 이제 외곽에 빠져나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잘 이제 패스가 들어갔고 득점까지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LG의 공격이 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7점 차이면 충분히 추격할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LG는 차분하게 경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엽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이승현 줄 곳을 찾습니다. 이동엽에게 이동엽 직접 해결합니다. 이동엽 깔끔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LG가 수비가 이동엽 선수가 골밑으로 이제 페인트 존으로 치고 들어오면 다섯 명이 다 몽땅 모여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바운드가 조금 길게 튀어나가면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지금도 네. 공격 리바운드 뺏겼기 때문에 결국 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동엽 선수를 또 여러 명에서 마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공격 리바운드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수비에서도 이제 코트 밸런스를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동엽 선수에게 이제 두세 명의 수비가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수비 위치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모든 선수들이 페인트 존으로 좁혀지니까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동엽 이번에 직접 올라갑니다. 힘으로 이겨내고 이동엽 이번엔 LG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또 대단한 게 이동엽 선수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동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동엽이 리바운드 따내고 하지만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희 3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동엽 선수가 또 다 지금 다 다른 부분을 다 잘해주고 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아울렛 패스 정확도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좀 전에도 이제 아울렛 패스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실책이 됐던 거죠.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LG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동엽 선수가 공격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농구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자기 자신 몸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더 떨어지는데 이동엽 선수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LG 선수 두 명, 세 명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이제 득점을 주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엽 선수도 조금은 지쳐보여요. 특히 이제 수비에서 움직임이 조금 둔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주위에 다른 동료들이 또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도 이제 7점 차이인데 이 7점 차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여력이 좀 보인다. 여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또 특히 이제 지금 LG 재밌게 놀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네. 승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상황을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하면 이동현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배웠던 농구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LG 선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뭐 밝지 않다고 해서 즐겁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겨야지 또 즐겁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LG가 외곽에서 오픈샷 윤재희 짧았습니다. LG의 속공 찬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올렸습니다. 깔끔합니다. 김시율 또 자세 보이는 거죠? 자세 보이는 자체 볼 이러면 상대팀 주장이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금 말이 좀 없었는데 지금 자체 골이 나왔습니다. 아 저도 사실은 초반에 작전 타임 이후에 왜 저쪽을 공격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제가 맞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들어갔으면 또 자책골이었거든요. 삼성이 먼저 그렇습니다. 벤치 자기 공격을 실수를 했고 김시율 선수가 멋있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만 이게 자책골을 넣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득점은 이제 삼성에게 올라가고 이제 그 득점은 이제 상대팀 주장 삼성의 주장에게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네, 지금은 재밌는 상황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5점 차가 됐어야 되는데 9점 차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선수들도 다 수비를 했거든요. 또 진지하게 마크를 했었는데 그래 워낙 그 수비 잘 뚫고 득점을 만들었는데 LG의 아쉬운 실점이 있었습니다. 득점은 자신들이 득점했지만 실점하게 되는 네. 재밌는 상황.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공격 방향으로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초등대 유선대 농구를 보면 간혹 한 번씩은 보긴 했거든요. 자책골 넣는 네. 거. 근데 이 두 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정말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 3경기 DB와 KCC와의 경기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외곽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혜준 김시율 다시 한번 장동희 소혜준에게 한번 제쳐두고 소혜준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와 지금 소혜준 선수가 본인이 레이업 마무리한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네. 김시율 선수가 그렇죠. 이동엽 선수를 멋있게 제쳐내고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 왜냐하면 또 이제 득점하고 난 다음에 휘슬을 보통 안 불잖아요. 네. 심판이 갑자기 득점하자마자 휘슬을 부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쳐다봤던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들은 또 알고 있었겠죠. 네. 엘지의 자유투 2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5점 차로 좁혔네요. 9점 차에서요. 그렇습니다. 아, 3점 차였을 건데요. 아니죠, 이동혁. 지금 어찌 보면 1점 차가 됐을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안민준 두 명 사이 파울입니다.
3쿼터 14.7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공으로 삼성의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엽에게 지금은 사이드라인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밟게 됐습니다. 지금 이동엽 선수가 또 약간 행동 반경제 존재감이 조금 줄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사반칙인 김세영 선수가 들어와서 이동엽 선수를 또 꽁꽁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희 크로스오버 외곽. 네. 이렇게 양팀의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3쿼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동엽 선수가 3쿼터 들어와서 지친 기색이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가 이제 초격화 여지가 보였 3쿼터였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근데 LG가 자책골만 없었다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점수차를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LG가 자책골을 기록하고도 또 승리를 역전승을 거두게 된다면 또 재밌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런 경기를 또 뒤집었다 그러면 9점 차에서 뒤집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3점 주도 없는 경기에서 9점 차 뒤집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역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은 또 문제는 뭐 5점 차 앞서고 있고 이동엽 선수가 조금 지쳐있지만 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서 경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유리한 건 삼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이 쫓기지 않고 본인들이 경기했던 대로 계속 경기를 해나가면 됩니다. 특히 공격 제한 시간이 30초고 또 이동엽 선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또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리바운드만 잘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경기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많이 흘려 보내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LG는 쫓기게 될 거고 그러면 삼성이 좀 더 승리에 다가가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좀 더 이동엽 선수를 활용하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방향으로 그렇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 너무 이동엽 선수가 조금 지쳐있는 기색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을 할 필요는 없고 네. 다른 동료들이 조금 더 이제 공격도 하거나 수비에서도 좀 힘을 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너무 이동엽 선수에게 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한 부분에 집중을 또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김효섭 이번에도 이동엽에게 쇼코너에서 밀어줬습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득점입니다. 신지호의 득점.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 나와야죠. 신지호 선수가 좀 3쿼터였던가 그때 야투 시도했을 때도 보기 좋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동엽 선수가 또 이제 LG의 터치아웃을 끌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출발은 삼성이 굉장히 좋죠. 네. 삼성이 27대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동엽 선수의 더블 터치를 유도하는 장면이었고 이동엽 득점입니다. 두 명 사이에서 득점을 이뤄냅니다. 네, 지금은 LG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LG 입장에선 이제 9점 차에서 5점 차로 이제 좁히고 3쿼터를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특히 이제 이동엽 선수에게 또 저렇게 득점을 내주다 보니까 작전 시간을 부른 거죠. 그렇습니다. LG의 한 선수가 네, 경기장에 심하게 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힘에서 완전히 버티지 못하고 넘어진 거죠. 사실 저희가 이쪽에서 네, 지금은 LG 앞선 경기에서 경기를 가졌던 김호영 선수 맞습니다.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이전에 본인 네. 플레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또 카메라를 발견하고 전원을 흔들어 주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화면 안으로 본인 플레이를 본다는 거 굉장히 선수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본인 플레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중계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계하면 본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인지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흔들어 줬던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이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이제 중계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리플레이 하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리플레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데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유소년대에 가면 이 경기장에 있으면서 이 중계를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또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아이들이 또 어떻게 화면에 잡히고 또 어떻게 이제 중계 멘트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들으려고 중계를 보시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멘트 선수를 칭찬하는 멘트를 좀 저희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와도 또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좋은 표현을 또 네, 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LG가 두 점을 따라갔습니다. 스코어 29대 22. 점수는 7점 차. 치면서 다시 한번 이동엽에게 반대쪽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99번 윤재희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런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은 이제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 보기에 좋은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혼자 파고듭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LG가 자유 투를 얻어냈습니다. 좋습니다. 뭐 LG도 지금 이제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돌파를 했고, 아 지금 좋은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이동엽 선수가 이제 무리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본인에게 이제 수비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선수에게 분명히 빈자리가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패스를 잘 넣어줬죠. 윤재희 선수의 멋진 득점이 있었습니다. 안성빈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2구 뱅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엽 리바운드. 김효서 반대쪽에 선수 있습니다. 삼성의 속공 찬스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신지호의 추가 득점. 점수 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삼성 후회준 장동희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김효섭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엽에게 세 명의 LG 선수도 앞에 두고 이번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안성빈에게 안성빈 넘어졌습니다. 신지호의 파울. 이 장면에서 신지호 선수의 멋진 레이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선수들이 저렇게 유소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지슛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경기 흐름상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점수 차가 11점 차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LG의 흐름이라면 이제 좀 역전을 기대해 볼 만한데 흐름 자체가 이제 삼성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LG 선수들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외곽에서 김지율 장동희 골밑에서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LG 직접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블락샷.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LG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간대에 작전 타임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앞선 경기들을 보면 경기 시간이 조금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 양 팀의 경기는 이제 또 조일이 결정전이다 보니까 네. 또 서로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파울도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앞선 경기들보다 작전 시간을 조금씩 더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시간이 조금은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조 1위냐, 조 2위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요. 양팀 벤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편한 자세로 중계를 보고 있다가 네, 자세를 고쳐잡았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찍고 있나 약간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9번 소혜준 선수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자, 제 1구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수들의 가족분들인 것 같은데요. 경기장에 찾아주셨습니다. 이동엽 리바운드. 네, LG가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민준 외곽 코너에서 파고들면서 지금은 LG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LG가 이제 전방 압박을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외곽으로 밀어줬습니다. 이동엽. 이동엽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이동엽 득점! 이동엽 선수 오늘 경기 20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거의 승리를 굳히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율 다시 한번 외곽으로 장동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그 전에 삼성의 반칙. 네, 지금은 LG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소혜준 선수가 들어가고 김태결 선수가 코트에 나오겠습니다. 장동희 선수의 모습 잘 들고 들어갑니다. 장동희의 자유투 2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동엽 남은 시간 1분 50초 삼성의 공격. 네, 지금은 이동엽 선수가 외곽까지 나와서 패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LG의 파울. 지금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LG 선수들이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효섭 이번엔 좀 짧았거든요. 과연 다음 자유투는 길게 가져갈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동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태결 교체 투입됐습니다. 김보성 김시율에게 김시율 3명 사이에서 올라갑니다. 김시율 그 전에 파울. 경기 막판에 양팀 선수들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3명 사이에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경기 막판에 공격 방법을 이제 적극적인 돌파를 선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양팀이 이제 쉽게 득점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비를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터치아웃 됐습니다. 김효섭 선수 맞고 사이드라인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외곽으로 김태결 장동희 김태결 줄 곳을 찾습니다. 김보성 세 명 사이 김보성 올라갑니다. 득점. 김보성의 득점. LG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엽 힘으로 밀어놓고 반대쪽 연결 주지 않고 페이크 위에 득점. 김효섭 선수의 페인트 이후에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22초 남아 있습니다. 김보성 김시율 LG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시율 방금 김시율 선수 치고 들어간 스텝이 굉장히 좋았죠. 네, 지금 김효섭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김시율의 돌파 장면. 네, 그래도 이동엽 선수가 김시율 선수를 일으켜주네요.
그렇죠. 양 팀 선수들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같이 농구를 하는 동료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또 발휘를 하는 거죠. 김시율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 10초 남아있습니다. 이동엽 패스 잡아냈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 빠졌는데요. 그대로 마지막에 던졌습니다. 길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경기 끝까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4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과 LG의 경기, 삼성이 37대 2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엽 선수의 날이었다. 네. LG 같은 경우에 이동엽 선수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세영 선수가 이제 경기 1쿼터부터 4반칙에 걸리면서 조금 그 고전을 했고 결국은 이동엽 선수를 막지 못해서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삼성의 8번 이동엽 선수를 만나보겠는데요. 오늘 경기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이동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LG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승리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겨서 좋고 친구들이 잘해줘서 쉽게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또 20득점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늘 본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또 키가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양동근 좋아합니다. 양동근 선수요? 네. 그럼 양동근 선수의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저는 돌파하고 슛이. 돌파 슛? 네. 그렇다면 돌파와 슛 중에 본인이 자신있는 플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돌파요. 돌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임하는 각오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꼭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삼성의 이동엽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